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들어가자. 지금도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지만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간 자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즉 진리에서 창조됐어요. 하지만 거기서 타락한 자가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는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거룩함도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영원함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이러한 것과 혼인한 자가 육체가 된 자입니다. 그 모형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나왔은 즉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시고 영원한 분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대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버리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근심하다 떠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한 까닭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부터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다시 홀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그로 행할 수 있는 그의 몸이 되죠. 그러므로 2000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 떠나갑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에 유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필요한 거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바람을 잡으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놨어요. 근데 결국은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그 죽음에서 구원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바람을 잡으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는 자가 아니라 바로 헛되고 헛된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사역자한테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왜? 헛되고 헛된 것이 그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보물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물로 여기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취한 보물이에요. 예수가 보물인 자는 그 마음이 그 보물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원하는 자는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쫓는 일에만 전념을 다해요. 왜? 그들은 주님을 위한 자니까. 자신을 위한 자도 아닌 세상을 위한 자도 아닌 자기 위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한 자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이 있나니 그것을 내가 그들한테 내어준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재물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헛된 것을 선택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말씀만 조금만 깊게 삼가오고 말씀만 조금만 더 묵상했으면 더도 그분을 알고자 했다면 그가 헛된 것을 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이 헛되다 했는데 말씀을 듣고도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보이지 않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만 알고 있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교훈만 받은 것뿐이지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도 그런 재물이 많음으로 그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 부합되지 못하고 말씀이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 거죠. 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핏빛을 받은 자는 그 영혼의 일겸으로도 그는 그 말씀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함께 하는 것을 떠나고.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 보인 자고,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말씀을 쫓게 되고, 그 말씀을 쫓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은, 그의 영광은 그 영혼 속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바로 근심하다가 떠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진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도 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부여함도 지닌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자가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갔나이까? 돈 많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무식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표현한 부자는 세상에서도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인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운, 단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부여함을 지닌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아서 부엽게 된 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보고 표현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방금 말한 대로 헛된 것을 쫓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고 매일 새벽에 반차를 쫓는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다시피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다? 그건 통과가 안 되죠. 근데 오히려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인 것보다 더 쉽대요. 부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워하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저렇게 덕망이 높은 자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가 그리고 세상에 또 복받은 자 덕망이 높아서 세상에서 부여하면 복을 누린 부자가 저런 자가 천국에 안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힘으로 능으로는 천국에 못 올라갑니다. 하늘에 오를 수 없다고 했어요. 힘과 능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뛰어남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이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단호하게 표현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써있듯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수고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고 아무리 이루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행함으로서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그 나라 그 백성 되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 또한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멘!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있던 자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올라간 자는 나뿐이라. 즉 자신이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대요.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될 수 없대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진리라는 말씀 없이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나라 그 백성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을 쫓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했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되 나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의 편지가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구하고 내가 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세움받아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내받은 자가 되었대요. 예수로 인하여 세워진 자가 되었대요. 예수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 진리로서 마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부대 청년은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어오리까? 주를 쫓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확히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망연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쫓으라면 안 쫓습니다. 십자가 지라면 안 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그 양들을 돌봐라 그러면 그것을 청지기들은 무신양면 그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청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많고 선생하는 일도 많다. 하지만 아비가 되는 자는 적대요.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생명 속에서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존재가 그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미혹되지 않고 자라나거나 치지 않고 견고한 자가 되어 그 은혜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양육할 아비는 적대요. 그리고 그 양을 자기 자녀처럼 돌볼 아비가 적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중간도 아닌 시대가 끝을 명확히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러한 청지가 돼야 되고 이왕이면 이러한 선생이 돼야 되고 이왕이면 이러한 종이 돼야 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에 묻던 술에 숱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의 모습보다 주님 앞에 불같은 존재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바로 인정하고 꺾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가운 상태까지 이를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지렁같이 붉은 자를 양떡같이 눈같이 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는 지렁같이 붉은 자가 양떡같이 눈같이 희게 하는 아버지 은혜를 만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제가 깊고 은혜도 깊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빛비침에 제가 보이면 모욕적으로 듣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고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주님께 구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악이 함께함으로 그 악이 해방한다면 그 악을 멸하시고 나를 그 악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구하는 자가 됩니다. 왜? 제가 깊은 만큼 은혜도 깊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명확히 표현해요. 베드로가 대답하라 대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주를 쫓을 때 무엇을 얻을 것인지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딴다면 이 답을 받는 자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될 거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롭게 될 거래요.
물론 세상도 새롭게 되고 너도 새롭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체 천지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너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너를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자가 누구냐? 네가 그 나라 그 백성 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자는 누구냐? 그렇다. 바로 그 자리는 내가 다 행하고 이루고 필요하고 끝마쳐 내가 자정할 나의 영광의 보좌라. 할렐루야. 창조도 구원도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것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할 것도 그러다 보니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도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 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 모든 걸 누린 자가 되고 나면 그 존재에게 있을 자가 누구예요? 그 존재에게 있을 유일한 신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 말하는 그 영혼은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한 하나님을 영원히 칭송하며 찬양하며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그분 외엔 다른 신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 존재는 바로 주님의 은혜로서 영광스러운 영어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사람 되면서까지 그걸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네 죄를 짊어주고 네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내가 사람이 되어 십자가 바뀌어 피 흘리기까지 네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내가 다 이뤘고 다 이룬 나를 너에게 내어주고 나니 네가 나와 같은 형상을 하여 그 영광의 존재가 되고 나면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아니냐. 할렐루야. 여기서 앉을 때란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앉을 때가 바로 주님께서 쉬는 자리고 안식하는 자리예요. 성경에서 앉는다는 표현은 거의 쉬는 자리, 하나님이 안식하는 자리, 여호와 영원하게 안식을 주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앉을 때라는 것은 주님이 앉는 자리예요.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한다, 사람이 앉아있더라, 다 이것은 안식을 누리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그 영혼이 쉬고 있는 상태를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인자가 앉을 때라고 써 있어요. 앉을 때, 앉았다가 아니라 앉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 속에 영원한 안식의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여 앉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내가 사람 되면서까지 구원한, 내가 사람 되면서까지 새 창조한, 내가 사람 되면서까지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대기한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앉는 날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예수님 같은 사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영광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대로 만들 자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영광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했더니 영광의 길을 간 예수님과 같은 형세로 와요.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의 길을 갑니다. 그 존재 행함은 그분의 행함이에요. 그 존재가 있으면 그분이 있어 있는 존재고요. 그러므로 그 존재를 보니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예요. 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있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걸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있는 유일한 독생자예요. 또한 영원히 살 존재들을 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 되면서까지 이루지 않으면 영원한 사람은 안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도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면서까지 창조한 존재, 하나님이 사람 되면서까지 구원한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이 나왔다면 주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나와 같은 정서로 화한 내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어 나를 쫓는, 나로 인하여 세워져서, 나로 인하여 일어서서, 나로 인하여 경고해져서, 나로 인하여 숨을 쉬며, 나로 인하여 생명 속에서 그 몸을 입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여 나와 같은 정서로 화하여 나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된 너희가 나를 쫓게 된다면 너희도 열두 지보자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이것을 그대로 네가 얻게 될 것이라. 나와 함께 다스린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산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산 자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내 안에 내가 산 자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인하여 세워진 자다. 나는 그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난 그로 인하여 내가 의문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인하여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하여 돌아갈 자다. 나는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한 자다. 그런 말며 내가 말하고 행하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그와 같은 형사로 하여 그의 영광으로 내가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도다. 내가 그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된 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여 앉았습니다. 사도바울한테 그러한 역사가 그 영혼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사도바울이 있었어요. 거기 있을 동안에 주님은 바로 사도바울 속에, 사도바울 내면 속에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바울 안에, 사도바울 속사람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했던 건 뭐예요? 그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도바울이 세워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장사시킨 바 되었고 죽은 나를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켜 나를 살게 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내용이 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자신 안에 살 때는 계수였는데 이제는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고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세워진 자가 됐으니 영광 홀로 받으세요. 그러므로 그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됐어요. 도망갔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써있듯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을 때 하늘 보좌 그분은 이미 앉아있어요. 앉을 때가 아니라 앉아계시다고요. 하늘 우편에 좌정하게 계시다니까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이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묵은 포도주를 담은, 그렇게 배운 여러분의 인성으로 여러분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걸로만 읽어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여러분이 묵은 포도주를 담아둔 낡은 가죽 부대예요. 육체는 무익하고 영혼 살린 겁니다. 이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육체로 알아볼 세계 아니라 영으로서 알아봐야 될 세계입니다. 왜? 성경의 이런 말씀은 영이고 또한 여기서 써있는 하나님 말씀도 영이고 이 말씀을 증거할 것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당연히 진리고요. 그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로서 여러분이 들을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 영으로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할 때입니다. 너는 나로 인하여 치유받고 나로 인하여 고침받고 나로 인하여 세움받고 나로 인하여 행할 수 있고 네가 나로 인하여 내 영광으로 네가 내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로서 네가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세워진 자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나타난 주 예수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는 내 영광의 보좌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변화를 입고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먹이고 양을 친 것처럼 사도들도 뒤늦게 양을 먹으며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먹이거나 양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은 변화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오히려 그들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며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 영혼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좌정할 주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가 얻었는데 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나 부인했고 현장에서 바로 도망간 자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뒤늦게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가 되었고 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혼을 내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먹이며 품으며 양을 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영광이 주님이 행하신 그 영광 자체가 바로 사도들 안에 좌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능력을 난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아멘. 이미 사도들이 이미 먼저 앞서가서 이 모든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을 걸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과 같이 먹이며 양을 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도들 안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어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고 영광을 내어줬기에 그 생명이 그 영광이 그들 안에 보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주로 인해 행하는 몸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자, 심판한 자가 될 거래요. 이들 또한 그 입에 자기의 날선검을 갖습니다. 바로 진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구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기서 표현하는 집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진리가 거할, 주님의 영광이 거할, 주님의 생명이 거할, 주님의 거룩함이 거할 주님의 집이래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 진리가 거하는, 네 안에 진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그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집이냐? 아니요. 네 내면을 뒤져봐라. 거룩한 영이신 진리가 거할 집이 아니라 네 내면 속에 네 욕심과 탐욕과 살인과 무정과 냉정함과 모든 악과 계기가 네 내면 속에 머물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버린다면.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바로 이 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토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마음이고 그건 주를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전토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릴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버릴 모습입니다. 그 형제, 자매, 이 생에 대한 부모 이것을 버린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버려야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버렸다고 하지만 버리지 않은 걸 지금 표현합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린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렸다 하나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면서까지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쫀다면 바로 이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죠.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버려야지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걸 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복됨을 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의 복됨을 구하느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의 복됨을 구하는 욕심하는 내 모습을 오히려 버리고 또한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 자식까지 집 전토까지 형제 자매까지 부모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내가 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복됨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주님께 호소할 겁니다. 버려야지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도 환장한 모습인데 오히려 세상의 복됨을 원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이것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걸 버려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버릴 만큼 여러분이 예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버릴 만큼이라는 것은 버린 척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자식이 걸림이 되면 안 돼요. 거룩한 길을 걸을 때, 생명의 빛 가운데 걸을 때, 생명 속에서 행할 때 자식이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집이나 전토가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걸림이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명에 따라 순종에 따라 제 길에 따라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붙들림 받아서 더 이상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한 삶, 즉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진실한 길, 거룩한 길을 지금 정직한 길을 선택한다면 이걸 버리면서까지 선택한다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생명복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행할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여러분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집 때문에 전투 때문에 행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자. 그래서 집을 버려야 돼요. 집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투는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전투의 전투.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매와 여러분 것을 다 뒤져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가족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왜? 자신을 위한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니까. 이게 바로 전투에 있는 바로 열매들을 다 보세요. 다 그러면 자신을 위한 전투예요. 주님은 그 집과 전투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떠나는 자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았더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으라면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겁니다. 이 19절의 내용은 바로 자기가 살던 본향입니다. 본토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이 29절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곳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기가 본토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집도 여러분의 본토예요. 자식 속에 있는 영들을 살펴보세요. 주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진리가 거하는 집이에요? 아니죠. 그 집을 버릴 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마음, 그 전토를 버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들, 이게 다 여러분이 본토 아비 집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소유를 다 버린 자, 버린 자가 바로 그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신앙생활과 지금 이 말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세포들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세포들을 받고도 이것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이 세포도주보다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주님, 그전에 들었던 말씀, 이 진실된 이 말씀보다, 이 생명의 말씀보다 내가 그전에 듣고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 영혼에게 더 좋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포도주를 내어준 주님의 말씀보다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함이더라 하는 말씀이 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세부대 담으려면 바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새 포도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을 담아뒀던 내 모습을 떠나 이제 내 귀로 들리는 새 포도주에 대해서만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새 포도주만 담을 세부대를 준비할 것이 바로 본토 아비지를 떠날 자,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서 이르신 말씀만 담아두어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자가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새 포도주 앞에 새 부대를 준비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에게 그 생명수는 바로 보존될 것이고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담아 그 생명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새 부대의 모습은 바로 보존될 거래요. 이 둘 다 보존되게 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게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시나니. 이것이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엔. 그리고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린 거고,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께 도로 여러분 자신을 도로 찾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겁니다. 받아라, 받을 쳐다. 그러므로 19장 마지막 절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만하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이 된 자가 됩니다. 왜? 나올 자들이 더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넓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 더욱더 영어롭고 존귀한 자들이 출세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먼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상의 세계를 표현할 때고요. 바로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면 먼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생길 거래요.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대요.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 나라의 이 역사 때 일어날 거래요. 그러므로 먼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날에 이러한 역사,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주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을 맞이할 겁니다. 받으면 되나?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새 포도주, 바로 여러분들 새로 지을 말씀을 내어주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새롭단 받을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마다 이 말씀대로 새로 진반자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새 부대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그 전에 있던 것을 갖다 섞으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다 피할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비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비진받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죠. 내 귀로 들은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나이다. 반전이야, 반전! 쳐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롭다 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하며 주를 찬미할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아멘.